민주주의나 민주공화국은 아무리 집권자가 행정부의 수장이 분포가 입법을 잘못해도 사법부가 살아있으면 그래도 지켜집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관은 사법의 수호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법천지 특별상을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김명수 대법관을 뽑았습니다. 미국의 소위 빅미디어는, 빅텍은 언론이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하느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텍사스 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개 주의 헌법적 투표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가지고 연방 대법원에 제소를 하고 지금 주와 주의 싸움이 나고 있습니다. 제2의 남북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4.15 선거 때 디지털 시대 때 주권의 행사가 이런 방식으로 부정이 될수 있구나, 불법이 될수 있구나라고 하는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있습니다만, 아까 무법천지 대상을 받은 김명수 대법관 귀하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법이 정한 재판의 기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법부가 부재한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국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은 AI 문명이 이렇게 인간의 실존성을, 주권성을 파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고, 조금 있으면 아마 판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10개월 동안 우리는 바이러스와 바이러스가 행하는 세계 대전에 우리 스스로가 그 전쟁 속에, 바이러스의 포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코 인류의 미래가 밝게 보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디스토피아, 전 세계적인 지옥의 문이 열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가 있고 위험성이 이미 대두됐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의 문명 경쟁이 2016년부터 시작이 됐고 2018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것도 한반도 북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연해서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지정학, 군사, 문명, 경제, 첨단 기술, 가치, 모든 걸다 포괄하는 문명을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 토탈리타리안 리액션, 디지털 디바이스로 스탈린이 꿈꾸지 못했던 아주 효과적인 디지털 수단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전체주의. 그것도 전통적인, 반동적인 중화 패권주의를 가지고 주권 평등의 체계를 장악하려는 그런 도발에 처해서 미국과 중국은 문명전쟁을 하고, 이거는 미국 시진핑과 트럼프의 전쟁이 아니라 시진핑과 다른 인류 모든 국가들과의 싸움으로, 전쟁으로, 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국의 대선에까지, 제2차 남북전쟁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4월 전부터 세계 최대의 선거소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인류사에서 가장 거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곧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사실은 우리의 혼란, 우리의 역사의 시험, 대한민국 문재인
586 유사선체 주의의 폭적, 이게 다 사실은 글로벌리스트, 소위 엘리트 글로벌리스트의 진중 행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선의 향배는 세계 문명의 전도를 결정합니다. 이건 단순히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지금 인류가 주권국가들이 약화되어 진중, 시진핑 진중 글로벌리스트가 지배하는 세계를 택할 것입니다. 혹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국가들이 훨씬 더 강화되어 공동체를 이루는 세계를 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진중 글로벌리즘과 가치주권 파퓰리즘 사이의 거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권력은 과연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까? 내부적으로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고 굉장히 불안하고 이동적이고 자칫 중공의 해체까지도 예상되는 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남북한 관계 혹은 남북 분단이 변경될 가능성도, 스테이터스 코, 이 현상이 7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분단이 변동될 가능성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대상을 참 드리긴 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든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수사적 혹은 문학적 구호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탄핵하고 파괴하고 하는 3년 반 정도 상황입니다. 4년의 어떤 때도 경험하지 못한 역사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회복되어 제도약의 기회가 오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또 역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일가지 힘든 광풍의 시대에 우리 자유주권 공화 시민세력 그리고 우리 정경호 참 외롭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신중 글로벌리스트 586 좌파 정권과 그리고 국민의힘 조중동 저희 제도권 정치권과 제도권 야당, 제도권 언론, 주류 언론이 합작 지배를 하는 진중 글로벌리스트의 좌우 합작 지배 체제에 우리가 주권자 국민, 나라의 주인이 폭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정규모의 현재, 우리가 지난해 9월 조국 장관의 참 철면피 같은 혹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식을 깨트린 무법, 위선, 범법, 이 행위를 한 자를 법무장관에 임무하는, 즉 법무장관의 정의 장관에 임명하는 정권을 보고 정규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끼리 열심히 토론하고 해서 헌법 가치의 수호 그리고 자유, 진실, 정의 추구라고 하는 시대적인 목표를 걸고 아마 이 시대적인 목표를 넘어설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주인인 시민이 혹은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다하고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 보겠다라고 하는 지식인이면 다 이 가치를 통해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너진 이유에는 사실은 지식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너무 타락해서 출생한 무리였고 권력에 아부하고 이렇게 해서 타락한 지성이냐 혹은 권력이나 검력에 매달려 있는
그걸 쫓는 지성이 아니라 독립적 지성의 현실 참여로 그를 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립이 후에 특히 작년에 시대 기준 시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사 전체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3.1 독립 기미독립 선언문을 보면서 자유와 공화와 애국의 제2 독립 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유 시민운동의 향도가 되겠다, 선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혼탁한 정파 전쟁이 사실상 거짓과 진실의 가치적 가치 전쟁이다. 이건 권력 투쟁도 아니고 이익 투쟁도 아니고 가치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정권의 거짓 정책, 부패 카르텔을 폭로하고 특히 오늘 조금 있으면 우리가 공수처법 개정안부터 해가지고 3대 악법이 어제 또 통과됐는데 헌법학의 악법의 고발 그리고 향후 대응까지를 저희들이 열심히 성명서를 통해서 혹은 컨퍼런스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15일 광복절에 저희들이 제3시국선서를 하면서 국민소축 기록원을 설립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아까 우리 저 대한민국 XX 거짓말 그 다음에 헌법파괴 대상을 발표한 이호선 교수께서 원장으로 활동하고 모든 주범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역을 한 많은 사람들도 직접 내용 증언을 통해서 시대의 악행을 일일이 책임을 묻고 서초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성명서 논평 행렬을 통해서 자유 독립의 지성 집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모자라는 청년도 있고 아쉬운 청년도 많지만 그래도 상당한 이 혼란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중요한 응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활동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2번 전략적 배선대 설정과 활동의 체계화. 우선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 목표 문제 다 중요한데 헌정법제 지금 사실은 권력 방어를 위한 전체주의적 법률을 만들어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다 마비시키고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헌법소원, 사전투표제, 선거제 등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권력기관의 여러 가지 스캔들, 그 다음에 경제법,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권, 5.18 지금 처벌법 같은 이런 것들을 위헌법률 신청하고, 그 다음에 유사전체주의를 편, 소수의 아주 악랄한 진지의 책임자들을 공격할 겁니다. 진지하게 운동을 해서 사법, 언론, 교육, 노동계에 말하자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람들을 응징할 겁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 수호자의 이름으로 응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에듀 4.0 운동을 진행해 이 교과서 역사이고 소셜미디어 교육, 뭐 결박 선거 등등에서 이제는 단순히 뭐 반정교조 이런 걸 넘어서서 한 단계 높은 AI 시대 때 이 에듀케이션 이거 새로이 선제적으로 퇴행적이고 파괴적인 교육을 제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현재 혹은 다가올 몇 년 동안 말하자면 반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류사적인 소명을 우리가 자각하고 리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 조선조의 말하자면 황제체제, 조공체제로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진실, 문명회복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다 바이러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그걸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 노래 중에서 코로나 파시즘 극비상 첨단 백신 구매 접종 촉구 운동. 지금 우리가 다른 단체하고 이솔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신호판 이렇게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그것도 내년 4월 달쯤 아마 될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그리고 면역률도 떨어지는 그것도 그냥 정식으로 돈 주고 계약한 게 아니고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동안에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첨단 백신을 구매와 접종을 놓치면서 다음 정권 변동기까지 코로나 독재를, 코로나 파시즘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들을 깨 부셔야 되는 내년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중앙대학교의 김성욱입니다. 정치 문제 또 교육 문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경제 문제 한 5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경제 문제 굉장히 심각한 거 사실인데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2020년에 정경호 소속 경제 관련 교수들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잘 조직하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소규모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활동할 게 아니라 가능한 많은 소속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직 문제를 논의를 했었고,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데까지 이후에서 경제 분야 또 보건 분야, 탈원전 분야 이런 분야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또현 정부가 이 공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그 일자리 문제에 공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태가 바로 인천 국제공항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 기업들을 지금 고사시키고 미국의 헤지펀드 앞에 굉장히 위험 앞에 노출시키고 있는 그들은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기업을 규제하는 3법인데 이것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문제, 부동산 규제 문제, 공정경제 3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은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게현 정부가 지금 한국 사회 전체를 사회주의 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경제 문제입니다. 사실 사회주의라는 게 과거와 같이 혁명을 통해서 하는 정권을 장치인처럼 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이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 대기업들을 전부 정부가 운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민의 모든 경제 문제를 갖다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 사회주의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규모는 굉장히 커서 지금 뭐 연도도 안에 고래라 그럽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대기업들이 국민연금이 제2대 주주로 돼 있고 지금 이번에 삼성에서 같이 상속세를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내게 되면 뭐 11조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금화하려면 엄청나게 또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으로 상속받은 거를 현금화해서 내야 되니까 현금화할 때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두개 합하면 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18억 저기 상속받아서 20억을, 야, 18조를 상속받아서 20조를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이제 결국 연금을 이용해서 기업들을 장악을 하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려고 그러고요. 또 경제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이 분배 문제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분배 문제에서 취약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정치가들한테 맡겨놓을 수 없는 게, 정치가들은 표 문제 때문에 이걸 나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전문가 집단이 이거를 목소리를 높여주고, 시민단체가 자꾸만 국민들을 자극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문제, 이거는 사실 여야가 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용어 기본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갖다가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또 사적 소유주에 맞게 이걸 우리가 적용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인데, 지금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야당 입장에서 이제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새로 국토부 장관으로 지금 이제 지정된 분은 사실 LH 공사 사장을 하면서 공급 중시자라고 이제 하고 있지만, 사실 이분이 얘기하는 공급은 엉뚱한 겁니다. 뭐냐면, 이 대지는, 토지는 국유로 하고, 그 건물과 사용권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50년 전에 한국에서 이미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서부이촌동 같은 데 많이 남아있는 그 아파트들, 시범 아파트 같은 거 보면, 토지는 서울시 소유예요. 그런데 사용권만 이제 주인들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47년 됐는데. 그 과거에 한번 시행했다 실패한 모델인데, 이걸 추진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민간 부분의 재개발은 전혀 이제 안할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게 더큰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잡아야, 특히 땅 없는 서울에 큰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이런 게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논의를 해서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야 될것 같고요. 그럼 현 정부가 지금 이제 46% 정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 머지않아 50% 곧 달성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 부채가 40% 넘어가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은 뭐 기축통화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에 쌓아놓은 자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건실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지금 국가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현 정부처럼 이렇게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굉장히 그게 위험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곧 코로나 문제는 내년 이제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백신이 공급되고 하면 이제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가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상당히 올라갈 건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당 입장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는 문제를 끊임없이 환기시켜야 되고, 지금 이게 달러화가 떨어지고 이제 엔화가 좀 고평가되면서 수출에 굉장한 위기가 이제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 성장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경제공과에서는 내년 1년 동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